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제가 한 이틀 정도 좀 몸살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녹화 시점은 많이 늦은 10월 9일 일요일 오후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공지 띄우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자, 그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간에는 이미 이제 절기가 또 바뀌어서 경술월로 이미 달이 돌아선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년호는 이민년입니다. 그래서 인호술, 특히 인호술 띠, 이 띠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이나 오나 술이 대운이나 세운에 왔을 때 좀 더 큰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갑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어난 날짜에 있는 갑목인데 제 운세 영상 아직 어떻게 시작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을 클릭해 보시면 상세 설명들이 쭉 나와요. 거기 이제 영상을 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본 영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이어서 갑목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천간 글자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10월 10일 병신일부터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흐름이 월화수목 금토일 절대양 그다음 한 바퀴 돌아서 목요일부터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지 환경에 이렇게 갑목이 순차적으로 놓이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내가 새로운 일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두 번째 날 10월 11일 화요일 정요일 같은 경우에는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세 번째 날 무술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술터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적고 집중이 잘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적고 집중이 잘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아마 수요일 날. 그 다음 네 번째 날 10월 13일 기해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양보를 받게 되고 발언 기회를 자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10월 14일 금요일 경자일. 여기서는 현재 상황과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갑목일간 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주말인 10월 15일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타인에게 굽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립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10월 16일 일요일 이민일 같은 경우에는 운이 횡재수가 있어요. 유리한 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 분들 말고 사업가에게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유리한 이득이나 이점이 넘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끝나기 직전에 거의 주말 전쯤 위기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움이 들어옵니다. 첫째 날 월요일. 자, 우선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을목이 여기서는 태지에, 화요일에는 절지에, 수요일에는 인묘지에, 목요일에는 사지에, 금요일에는 병지에, 토요일에는 쇠지에, 일요일에는 제왕지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쭉 말씀을 드려보자면 평상시에 잘 다녔던 길도 내가 좀 헤매게 된다거나 또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엉뚱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10월 11일 정요일인데요. 기존의 일을 포기를 하시고 다른 일에 내가 건너가게 되는 즉 변화가 생기는 변화나 변동이 생기게 되는 흐름입니다. 기존의 일과는 단절되는 흐름도 있어요. 내려놓거나 보류를 하거나 덮어놓거나 일단은 중단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10월 12일은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지를 하게 됩니다. 목요일 10월 13일은 기해일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무리하게 과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10월 14일 금요일 경자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의 영향권 때문에 관공서에 내가 방문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과거의 선택 때문에 후회를 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주말 10월 15일 토요일 신축일은 아주 큰 위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위기에 놓인다 하더라도 정말 적절한 타이밍을 딱 찾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크게 받아서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월 16일 일요일은 이민일입니다. 이날은 윗사람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도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본인보다는 윗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분들의 강압적인 의견, 고압적인 지시 때문에 본인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병화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구설이나 또는 시비 또 낯선 곳에서의 그 행동들이 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잘 못하고 좀 다른 생각, 딴 생각 이런 것들로 내가 에너지를 소모를 할 수가 있고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엉뚱한 일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무엇보다 큰 것은 욕심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첫 번째 날짜 10월 10일부터 쭉 흐름을 한번 보자면 병지, 사지, 인묘지, 절지, 태지, 양지, 장생지의 환경에 병화가 모두 각각 차례대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월요일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일부러도 바쁘게 뭔가 이제 밖에 나간다거나 해야 되는 거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뜨개질이라도 한다거나 병화 입장에서는 뭔가 꼼지락꼼지락 해야 돼요. 사부작사부작 하게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날짜 화요일은 내가 나서야지만 뭔가 해결이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움직여서 주변인들을 위로해줘야 되고 주변인들을 돌봐줘야 하는 날입니다. 누가 내 근처에서 막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허둥지둥 돼서 평상시 잘하던 것도 막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병화가 발견을 하게 돼서 못 놔두겠는 거죠. 그래서 뭐 병화가 움직여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도움 요청을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닌데 병화가 굳이 움직여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 날 수요일은 무술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던 일의 진행이 잘 풀리지가 않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건 구매를 지난주나 보름 전부터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전혀 중간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 그게 바로 수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10월 13일 목요일 기해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병화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저분한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시는 대청소의 타이밍을 좀 갖게 되실 거예요. 이제 금요일 10월 14일 경자일은 그냥 포기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포기했던 일을 다시 재시작, 다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 분이 요즘 퇴사하고 쉬고 있는데 아주 몇 년 전에 일했던 굳이 나쁜 기억이 없었던 전 회사로부터 입사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제 주말, 토요일 10월 15일은 신축일입니다. 이날이 이제 조금 요주의 날인데 왜냐하면 욕심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달콤한 말을 하는 이 감언이설을 하는 무리가 들어옵니다. 병화분들을 속이기 위한 상대방이 들어오고요. 마지막 날, 10월 16일 이민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내가 주목을 끌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망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기를 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대체적으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정화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일관도 신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선 어딘가로 가고 싶으신 계획이 있다거나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 활동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흐름이고요. 원하는 계획들이 잘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10월 10일부터 월화수목 금토일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월요일은 목욕지 환경의 정화가 그리고 화요일에는 장생지 환경의 정화가 양지 환경에는 또 정화가 이렇게 월화수목 목욕 장생 양지 태지 그 다음 금요일은 절지 토요일은 임묘지 일요일은 사지 환경의 정화가 차례대로 쭉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특히 내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 또는 거짓된 태도를 알게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10월 11일은 정화일관에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귀인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10월 12일은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화일관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요.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10월 13일 목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이때는 현실성이 없는 대화들이 주변 사람들과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들로 인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던 분들은 크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언제 뭘 해주겠다,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 혹은 이후에 조만간 어떤 보상으로 보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모두 뜬구름 잡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금요일 10월 14일은 경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인연들과 결별이 되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화일관이 그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내가 정리를 당하는 흐름입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인 토요일은 신축일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특정 대상자에게 정화일관이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눈을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난 마지막 10월 16일 일요일은 임인일이 들어왔습니다. 다이어트라든가 또는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작은 소소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건 작건 이 실패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본인만의 합리화를 하면서 둘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에게 존중을 계속 보내거나 또 정화일관 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이제 크게 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일요일의 상황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무토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관 진행하겠습니다. 무토일관도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우선 굉장히 바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기회를 많이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자면 월요일에는 무토가 병지 환경에 화요일에는 사지 환경에 임묘지 환경에 수요일에 목요일에는 절지 금요일에는 태지 토요일에는 양지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장생지 이렇게 환경에 놓입니다. 무토일관이 각각 7일 동안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월요일에는 지나간 문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늘 수 있어요. 화요일은 정요일이 들어왔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대방이든 기관이든 기업체든 나와의 약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0월 10일 수요일은 무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혀 제 역할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관 스스로가 나서서 모든 일을 간섭을 하게 되고 처리를 하게 되는 좀 수요일은 다소 좀 억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목요일 10월 13일은 기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무토일관 분들이 사귀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귀게 되는 상황이 목요일이고요. 이제 10월 14일 금요일은 경자일인데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겼다가 다시 가져와야 되는
다시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이날 금요일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주말 10월 15일 신축일은 멀리 내가 장거리로 다녀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장거리 이동.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일요일은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토일관 분들이 인정을 크게 받을 만한 아주 좋은 기회를 또 얻게 되고 그 기회를 잡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할 차례입니다. 기토는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아주 많이 바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토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해서 과로를 할 위험이 살짝 있어요. 이번 주간까지만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월화수목금토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월요일은 기토가 목욕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고 화요일은 장생지, 수요일은 양지, 목요일은 태지, 금요일은 절지, 토요일은 인묘지, 일요일은 사지 환경에 누입니다. 우선 월요일은 덤벙거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실수가 잦아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산만한 흐름입니다. 화요일, 정요일은 새로운 탐색에 나서게 됩니다. 나의 흥미를 끌게 되는 어떤 맛집이라든가 취미 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 새로운 학업 분야 이런 새로운 탐색에 정신을 쏟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요일 10월 12일 무술일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토가 크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목요일은 13일 기해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기쁜 소식 뭐 2세를 얻게 됐다거나 혹은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주지 이전을 하시게 됐다거나 금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거나 이런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기토에게 물어와서 알려주게 됩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 10월 14일은 경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일을 구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주말 토요일 10월 15일은 신축일입니다. 이날 좀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또 과식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축에서 막 쌓여요. 그리고 마지막 16일 일요일은 이민일인데 이날 다른 분들은 평탄한 흐름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이 사업가 분들만 좀 힘든 손님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전액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전액 취소하고 환불해주는 흐름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경금은 이번 주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크게 힘이 이제 단단해지고 또 사람들과 경쟁을 할 만한 준비가 갖춰지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주간인데요. 흐름은 월화수목 금토일 한번 쭉 살펴보자면 우선 경금 입장에서는 월요일은 걸록지, 화요일은 제왕지, 수요일은 쇠지, 목요일은 병지, 금요일은 사지, 토요일은 인묘지, 일요일은 절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월요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크게 받고 또 일에 대해서는 한층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두각을 크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10월 11일 정유일이 들어왔는데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과로를 하게 되고 다소 무리를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수요일 무술일 10월 12일은 유리한 입장, 유리한 이득이 취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착오로 인해서 본인이 환급을 받게 되는 흐름도 보입니다. 이제 10월 13일 기해일은 순수한 연민으로 인해서 아, 좀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걸 이제 연민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민으로 인해서 타인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서게 됩니다. 금요일은 10월 14일 경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좀 자주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15일 토요일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인데도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속을, 선약을 경금이 먼저 취소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일요일 이민일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간으로 신금은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문제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두각을 크게 드러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흐름을 쭉 보자면 월요일은 신금이 제왕지에, 화요일은 걸룩지에, 수요일은 관대지에, 목요일은 목욕지에, 금요일은 장생지에, 토요일은 양지에, 일요일은 태지환경에 이렇게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은 병신일이라서 노력의 성과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서 실망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화요일은 정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명예나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 분들과 다툼이 있었던 분들은 이날 화해의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일 수요일은 무술일입니다. 마무리하기로 했던 일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소 불안해질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목요일 10월 13일은 기의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성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체크사항을 본인이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14일 금요일은 경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이나 테스트 또는 오디션에서 경쟁자분들에 비해 크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유리한 입장에 놓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 10월 15일 토요일 같은 경우 신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과감한 투자 또는 선물을 하시게 될 흐름이 보이고요. 이제 10월 16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았던 일에 잔금이 조금 부족해진다거나 또는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신금에게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을 피로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좀 피곤한 인기입니다. 이 인기는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는 흐름이 계속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표현을 좀 드리자면 몸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10월달 월별 운세를 두 번 작업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만큼 10월달은 모든 일간들이 유리한 흐름은 아니에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흐름을 보자면 첫 번째 월요일은 임수가 장생지, 화요일은 목욕지, 수요일은 관대지, 목요일은 걸록지, 금요일은 제왕지, 토요일은 쇠지, 일요일은 병지 환경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월요일은 병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를 크게 얻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가 크게 들어오고 유리한 입장이고요. 화요일은 정유일이 들어와서 안 하던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던 행동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황에 대한 개혁 또는 어떤 제안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도 가능하세요. 제가 총대를 메는 것도 또 어떤 일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도 관공서에 화요일에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10월 12일 수요일 무술일 같은 경우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강한 표현 때문에 구설과 시비가 다소 예상이 되는 날이고요. 목요일 10월 13일은 기의 일이 들어와서 자신감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 조절을 잘 못해서 과로를 하실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10월 14일 금요일은 경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시간과 개인 생활 이런 것들이 상당한 희생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목소리를
본인에 대한 주장, 본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신축일은 지금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술관이 모든 상황과 모든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토요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은요. 10월 16일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만 일이 많아서 쩔쩔맬 수 있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수도 신금에게 이번 주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건강 상태가 이제 좀 많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기우월에서 경술월로 넘어오면서 철분에 대한 이 금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또한 조율이 잘 되지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흐름을 보자면, 개수가 월요일에는 사지, 화요일에는 병지, 수요일에는 쇠지, 목요일에는 제왕지, 금요일에는 걸럭지, 토요일에는 관대지, 일요일에는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월요일 병신일은 건강 문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날은 특히 이 돈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좀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 이슈가 어떤 게 일어날 수가 있냐면, 내가 현재 여유가 별로 없는데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날 10월 11일 화요일은 음식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었는데 내 도시락에 있는 어떤 음식이 장염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었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0월 12일 무술일은 개수일간의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귀인이 이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일을 도와줍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13일 기해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행을 했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 10월 14일 경자일은 정당한 목소리를 내가 이제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확신에 서지 않는 판단이 윗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본인이 강한 민원 제기, 강한 항의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시게 될 것이고, 전체 이 윗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이 판단이 결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꼴이 됩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모두에게 증명을 해내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말 토요일은 10월 15일 신축일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로 놀러가자, 서해로 놀러가자 뭐 이런 의견 조율들이 잘 되지 않아서 토요일의 일정 자체가 좀 번잡스러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일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사 또는 나로부터 물리적으로 크게 멀어지는 이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갑자기 나가게 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혹은 갑작스러운 이사 또는 본인과는 이제 좀 만나기 어려운 장소로 장기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개수일관 분들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도 뵐게요. 감사합니다.